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비상한 정치 시간이 찾아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오늘부터 이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좀 그 예. 국민의힘에서 좀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전임자보다 나은 것 또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가야지요. 네. 또 능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변창흠 후보자는 어렵지 않느냐라고는 많은 그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그동안 SH 공사와 공사에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보여줬던 언행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발언과 그리고 행정을 하면서 인사를 또 사업을 주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일단은 그 최우선 대상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도 이제 뭐 그 과거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긴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 철회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당이 늘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야당의 공세가 크고 흠결이 네. 많이 나오니까. 예. 아마 여당의 지도부가 당황을 해서 하는 정치적인 그런 멘트일 건데 방어하려고 하는 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네. 이미 납득할 수준은 지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 변창흠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제기된 어떤 그 변창흠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 말고 그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일단 그동안 그 변창흠 후보자의 그 언행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네. 그 정책 능력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그러한 부동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공급을 우선 국민들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공간이고 삶의 터전이잖아요. 네. 각각 소득이나 또 자기 여건에 따라서 더 좋은 삶의 질을 원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과연 시장 경제에 맞는 예. 또 그런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인준표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임명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지금 24번째 인사를 해오면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예.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계속 다 임명을 해왔지요. 네. 아마 이번도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국민적인 그 어떤 후보보다도 네. 국민들이 이렇게 검증했었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아, 대통령 임명장 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임명장을 주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네. 그 후보들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강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 힘없는 택시기사한테 폭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네.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들 특히 법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양심의 기본이 바닥이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구 차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민들 지금 다 쳐다보고 있지 않나요? 예. 이 정권을 위해서도 저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지금 법무차관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예. 검찰을 다 장관 다음으로 세컨맨인데 지금 또 검찰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네. 저는 옳은 판단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권 인사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 국민의힘의 전복민 의원 문제가 좀 어제 불거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알고 계시죠? 예, 예 뉴스로는 봤습니다. 예, 일단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MBC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부친이 뭐 3천만 원을 준다 뭐 이런 그러니까 발언까지 지금 공개가 됐으니 파문이 큰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어제서 저도 뉴스를 늦게 봤거든요. 예. 아마 그거는 검증 과정을 한번 거쳐보고 본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예. 당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 뭐 당 차원에서 이게 이제 진실 여부로 한번 좀 조사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우선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예.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마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성이 아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근데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게 어떤 그 전복민 의원의 어떤 윤리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 당의 제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좀 분명히 밝힌 게 국민의힘이 입당은 안 한다라고 완전히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출마 회견을 할 때에 예. 공정한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좋다 이렇게 큰 원칙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것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고요. 네. 큰 일을 하는 데는 대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예. 지금 어쨌든 이 성범죄 보궐선거로서 그 원인 제공을 한 박원순 오거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에 따르는 많은 그 838억 원이 드는 큰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이 정권의 그 가장 큰 아픈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실패 부분인데 380곳 정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은 게 또 박원순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큰 문제를 일으켜놓은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폭정과 그 코로나 같은 백신도 구입하지 못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큰 대의명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이 대의명제가 가장 우선 잘 기억하고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정치적인 워딩에 있어서 그 세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말 그대로 지금 한 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당이 합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입당이 가능한 그 시나리오일까요, 이게?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입당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또 후보자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워딩 아니겠나 저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그럼 후보 단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공관위에서 앞으로 검토할 일일 텐데요. 예. 또 어떤 공정한 방법으로 어떤 방식이든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희하고 함께 전체적인 경선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후보가 나온 이후에 예. 같이 다시 한번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범 야권 전체에서 한번 경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공관위원장께서 이런 부분들은 공관위원들하고 협의를 다양하게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단일화 방식에 대한 정권은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당에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아, 그러면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근데 공천관리위원회의 소관은 당 공천으로 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 단일화는 그 범위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에서 당 공천관리에 한 것도 검토하겠지만 예. 전체적인 야권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비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내부 경선을 통해서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2단계 단일화를 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어떤 방법이든 다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또 이제 안철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울시 그 시정과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야말로 이제 범야권 후보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서울이 갖는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제 세력에 대해서 함께 예. 서울시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연립의 여지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아, 그렇지요. 그러나 경기도 같은 데서도 봤지만 예. 서로 예. 그 당이 틀려도 서로 이렇게 그 부지사 자리라든지 이렇게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물론 그런 뭐 협치라고 해가지고 경기도나 지금 대구시에서도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게 그 상징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들을 염두에 둔 이야기 아니겠나. 또 누가 되더라도 네. 그런 형태의 범정부적 형태를 가지고 통합하면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연립을 언급한 데에는 어떤 경우라도 당의 통합은 없다, 합당은 없다 이 뜻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냥 정치적인 워딩이라고 보는데요. 네. 본인이 이 출마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보자의 생각이나 방향성 모든 것을 담아 있는 중요한 말인데 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얘기한 이 첫 번째 출마 선언문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급이 맞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당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좀 그 두 사람에게 출마를 권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다 본인이 하는 것인데요. 예. 당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공관위원장께서 검토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민들 요구가 혁신이면 또 혁신에 맞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경쟁력 우선이라고 한다면 경쟁력 우선이 될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다 조사하고 예. 그에 대한 아주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공관 예. 위원들이 결정해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 이제 거론하면서 계속 이제 공관위를 언급을 하시는 거 보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최고 지도부에서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공관위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당의 시스템은 공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하고요. 예. 또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비대위로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이제 급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그 젊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 발굴을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고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미 언론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심층 분석을 하면서 경쟁력이 어디가 있는지 네. 잘 평가하고 아마 네.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하나만 이거 좀 여쭤보고 정리를 할게요. 오늘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 정직 처분에 대한 그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있는 날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상식적인 판사의 그 법적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행정법원에서도 판단했던 것들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네. 아주 상식에 맞는 그런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